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79년 8월 24일 오후 1시 우뚝 솟아있는 베수비우산이 폭발했습니다. 분화구가 토해낸 거대한 화산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돌덩이와 불덩이는 비처럼 쏟아졌죠. 지상을 뒤덮은 유독가스와 열구름에 사람들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시는 한순간에 사라졌죠. 모두 18시간에 걸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은 끔찍했던 역사의 현장 폼페이와 베수비우 화산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자연재해를 신의 영역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은 하늘의 징벌로 생각했죠. 폼페이를 기웃거린다는 것은 하늘의 노여움을 사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마디로 폼페이는 신이 버린 땅이었죠. 그렇게 폼페이는 로마인들에게 서서히 잊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폼페이는 전설 속의 사라진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누구도 그 도시의 행방을 알지 못했죠. 그러다 1738년 한 노동자가 땅을 파다가 로마 유물과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고 1763년 마침내 폼페이라고 적힌 돌조각이 나왔죠. 폼페이는 모두 불타서 없어졌던 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4m 정도의 화산재 밑에 감쪽같이 숨어 있었던 것이었죠. 발굴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곽 안에 25% 정도가 아직 미발굴 상태이죠. 폼페이의 놀라운 점은 바로 20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어떤 유적이 2000년간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을까요? 폼페이는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었는지 그대로 엿볼 수 있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저는 지금 2000년 전에 지어진 도시를 걷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도시인 폼페이는 상업의 중심지이자 귀족들의 휴양지였습니다. 목욕탕, 공용식수대, 패스트푸드점 등 2000년 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마을은 정교했습니다. 비가 내리면은 이렇게 내려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흥가도 있었죠. 이곳에는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인 만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거? 야한 그림이 엄청 많은데요? 이것도 그거잖아. 폼페이 곳곳에선 에로틱한 작품들이 발견됐습니다. 욕망의 표현이 자유로웠고 성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었습니다. 처음 이 작품들을 마주한 유럽인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당시에는 보수적인 기독교가 지배적인 사회였고 과거 위대한 로마 제국의 이러한 면모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프란체스코 1세는 폼페이에서 나온 노골적인 작품을 모두 창고에 넣어두며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믿기 힘든 사실이었죠. 저는 사실 이제 베수비우 화산에 의해 폼페이가 어떻게 멸망했고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정도만 보여주려고 온 건데 생각보다 이 시대의 문화나 이 시대에 남아있는 유적 같은 것들이 너무 재밌어요.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가 메인 광장이라고 하네요. 폼페이의 메인 광장. 우와. Let's make that triangle with the hat, friends. Oh, that's the Mount Vesuvius. 신이 하나가 없다. You want the other half? Oh, thank you. This is the Mount Vesuvius. 아, 여기서 화산이 진짜 잘 보였겠다. 저게 베수비우 화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름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네요. 진짜 언뜻 보면 자는 것처럼 보이는데 끔찍한 재앙에 의해 이렇게 되었다는 게 와 이거 진짜 상상이 안 갑니다. 제 생각에 이분은 기도를 하다가 화산재에 묻힌 것 같습니다. 폼페이 발굴 당시 건물이나 도로, 물건 등의 보존 상태는 좋았는데 사람의 흔적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던 중 흙더미 사이사이에서 빈 공간들을 발견했죠. 고고학자 주세페 피오렐리는 그 빈 공간에 석고를 부어보았고 그 결과물은 놀랍게도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다음 베수비오 화산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약 30분간 이동했죠. 화산 내 가고 있습니다. 차가 너무 조용해서 이따 내려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야, 약간 구름이 많고 어두워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음산하고 뭔가 해리포터에 나올 법한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나무들이 저렇게 다 막 뭔가 다 죽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무서워요. 산 경사면은 용암을 흐르다 굳은 용암지대입니다. 따라서 바닥을 보면 전부 이렇게 어둡죠. 베수비오 화산은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의 수렴 경계면에 있는 성층 화산입니다. 아직까지 활동 중인 활화산이죠. 1906년, 1929년, 1944년 비교적 최근까지 분화를 했었습니다. 인근의 인구가 300만 명임을 고려하면 정말 위험한 화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쉽게도 날씨가 좋지 않아 오늘은 더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폼페이를 무자비하게 부셔버린 화산 폭발, 얼마나 강했을까요? 화산 폭발의 세기를 알 수 있는 등급이 있습니다. 바로 화산 폭발 지수이죠. 79년에 분화했던 베수비오 화산의 화산 폭발 지수는 약 5 정도였습니다. 아니, 폼페이가 5 정도에 사라졌다면 6, 7, 그리고 8은 도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싶을 겁니다. 먼저 7급의 경우 범국가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화산 분출물이 남한 전체를 최소 1m 두께로 덮을 수 있는 양이죠. 8급의 경우는 더욱 미쳤습니다. 다행히도 인류 문명이 건설된 이후 분출된 적이 없습니다. 아마 분출됐다면 인류가 살아있기 힘들었을 테니 말이죠. 기념품 샵인가? 돌도 판다. 우와, 이것도 파네? 우와, 이거 안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 그거다. 목욕탕 갔을 때 많이 볼 수 있었던 거다, 이거는. 옛날에 나 이거 진짜 비싼 보석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어, 갑자기. 너무 아쉽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쉽다. 진짜 너무 아쉬워. 내가 이거 보려고 한국에서부터 엄청나게 기대하고 이탈리아까지 온 건데 투어가 이렇게 끝나가다니. 오늘은 이렇게 폼페이와 베수비오 화산에 다녀왔습니다. 한 가지 빼먹고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요. 화산에 의해 마을이 사라졌던 것만큼 폼페이 하면 모든 거주민이 숨졌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폼페이 인구 2만여 명 중에서 10% 정도가 화산재 속에 갇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도망쳤기 때문이죠. 어쨌든 피해가 컸던 건 사실이지만요. 오늘의 결론, 이탈리아 티본 스테이크는 맛있다. 끝.